뭐야, 이거 매운 거잖아. 불금이 나오고 있어? 흔들리는데? 오늘 뭐 하는지 모르시죠? 되게 무섭네. 나 이제 봤어. 나는, 약속한 건 지키는 여자야. 우리 모두 지금 해요. 진짜 맛있다. 닭꼬치 뭐야? 매워. 공포게임 뭐 하냐고요? 비밀이에요. 나도 잘 모르는 게임이야. 이게 뭐냐면 닭꼬치입니다. 근데 제가 시킨 건 아니고 회사 분들이 시켜주셨어요. 맛있다. 그러니까 곧 알게 될 텐데. 그치만 딱 시작했을 때 충격적이려면 아껴뺐다. 오늘 안올 자신 있나요? 아우 진짜. 뭐래? 여자는 울지 않지. 웨스트 들어보셨죠? 웨스트 어떠셨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나 오늘 김밥 먹었는데. 나 오늘 묵은지창 찍은. 또 염색 아직 안 했는데? 매워. 분위기가 꼬꼬무 같다고요? 꼬꼬무보단 심야게 다음에 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웨스트 얼른 들어봐 주세요. 노래 너무 좋죠. 조명이 왜 이렇게 밝냐고? 그래야 예쁘게 나오니까. OST 너무 달아서 이빨 썩을 것 같아요. 그럼 양치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심야 미식회. 그쵸. 항상 게임 방송 할 때마다, 게임 방송 할 때마다 좀, 뭐야? 이런 추리닝 편하게 입는 거, 뭔지 알죠? 도네? 도네가 뭐야? 나티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티라고 그러지? 옛날에 학교 앞에 파는 엄청 유명한 꼬치집 기억나요? 뭐 열꼬치인가? 약간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떡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떡 튀겨가지고 막 무쳐주고 하는 거기서 파는 그 닭꼬치보다 맛있어요. 그때 먹었던 그 당시 그 닭꼬치보다 맛있어. 아, OST 달달하면 양치하라고. 그게 왜 티야? 아, 귀를 씻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저를. 재밌는 얘기 좀 해보실래요?
맞아. 핵매운맛 맞음. 핵매운맛 이런 거 팔고 그랬음. 이게 무슨 피피엘이야. 나 여기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 말해줄까? 말해도 되나? 근데 진짜 맛있어서 알려주고 싶어. 그럼 우리 회사 위치 들통나는 거 아니야? 말해줘도 돼? 말해줘도 돼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어, 근데 내 돈 내 산인데? 이거 앞으로 당기고 싶은데. 점액추. 요새 한번 검색해볼까? 내가 체인점인지 아닌지 봐줄게. 아, 손에 묻었어. 과외 시간이라고? 그래, 과외를 하러 가야지. 하고 와서 보시든가, 아니면 끝나고 다시 와서 봐요. 잠시만요. 있어봐. 내가 여기, 여기 체인점인지 한번 검색해 줄게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 회사 어떻게 알아요? 우리 회사 어디 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한번 보자. 아, 체인점이네. 어, 아니네. 이거 뭐야? 그냥 말해줄게요. 나 잘 모르겠다. 여기는 짜자잔 감탄꽃이에요. 보이죠? 즉석 프리미엄 수제 닭꼬치. 이거 다 먹고 무슨 게임 할지 알려줄게요. 무슨 게임인지 아직 비밀이에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게임인지. 내가 궁금해. 그거 다 먹고 시작할 거예요. 정말 감탄이 나오네. 내 원픽 탑으로는 샤인머스켓탕으로. 이건 머리 필터예요.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 그리고 얼려 먹는 게 좋아. 근데 체리탕으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 뭔가 샤인머스켓탕으로가 더 맛있었어요. 리틀 나이트메어. 좀비 게임인가? 파피? 파피 파피 이거 아니에요? 게임 궁금하니까 빨리 먹으래.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마 다 먹고 있을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해? 무슨 게임 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 하이룸.
어서 오세요. 내가 진짜 신기한 건 내 게임 방송은 이제 딱히 내 팬이 아니시더라도 자유롭게 와서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기했는데. 어? 어? 예리한데? 다 먹었다 이제. 아니 여기 조금만 더 남았어. 아직 남았어. 오늘 할 게임은 오늘의 게임은 내 얼굴이 더 무서워. 오늘의 게임은 야간 경비입니다. 좀비 아니죠? 아, 이거 좀비 게임인가? 나 사실 아무것도 몰라. 오늘의 게임은 야간 경비예요. 고마해라. 야간 경비 아세요? 이거 흑맥주예요, 흑맥주. 나 지금 음주 방송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무섭다고? 나 몰라 뭔지. 본 적 없어. 나 진짜 몰라. 근데 이 회사에 다른 게임은 알아요. 그 야간 경비 아니고 그 뭐냐? 여기다 달아야겠다. 야간 경비 아니고 그 편의점 알바하는 그거는 봤어. 뭔지 알죠? 이거 맥주예요, 맥주. 진짜 맥주예요. 흑맥주예요, 흑맥주. 이거 다른 지 오래돼서 그래요. 응? 아, 여기가 원래 병맛도 있어요? 나는 몰라. 소가주자 얘들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조작법도 모르고 나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 많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답답하다고 이상한 말 하시면 다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뭐 답답하네, 뭐네, 뭐 게임을 못하네, 진짜 정 떨어지네 이런 말 하시면 다 쫓아낼 거예요. 포기하지만 말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나는 그런 걸 끝까지 해야 되고 막 끝까지 막 해낼 거고 이런 정말 게임이 내 업이 아니라서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예요. 진짜 무서우면 안 할 거예요. 아, 다들 너무 착하시네요. 마리오 카트 시즌 2? 그거 했는데? 네, 규칙이 확실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 뭐야, 나 왜 그렇지? 라고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착해서.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뭔가 그래픽이 어려워 보여. 그리고 나 이런 거 진짜 안 해봐서 나 진짜 몰라. 불 끄면 안 돼요. 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면 카트라이더 가자고? 뭐 그럴까 봐. 쫄았어. 맞아. 아, 무서워요. 길치예요. 왜? 길치면 안 돼? 게임이랑 길치랑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괜찮지 않아? 아닌가? 게임이랑 길치랑 뭔가 의미가 있나? 나 염색 안 했는데? 나 어떡해? 나 길치야. 그러면 글래시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알려주면 안 되나? 나 게임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아, 경비니까 내가 잘 보호하면 되는 거잖아. 아, 공포 게임은 길 찾기가 어렵지? 이거 너무 시꺼매가지고 더 그런가? 그쵸? 알려줘,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다들 길치구나. 아, 그러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좀 기다릴게요. 아니야, 알려주는 거랑 무섭게 말하는 거랑 달라. 비난은 하지 말고 알려는 주세요. 뭐야? 그게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아, 이게 약간 놀라는 부분이 많은 게임이야? 벤이 뭐야? 자동차 아니야? 이건 뭐야? 나 진짜 잘 몰라. 근데 뭔가 후보 주신 것 중에 이게 가장 뭔가 진짜 실사판 같아가지고 하고 싶었던 건데? 아. 나 약간 핫도리 감성이래, 핫도리 감성. 아니야, 나겁 많아. 나 엄청 잘 놀라. 나 진짜 잘 놀라. 근데 시작해볼까? 나는 지금 시작했어. 너네도 들어왔어? 얘들아, 들어와. 봐, 이따 이거 써야겠다. 에이. 아, 이게 뭐야? 에. 아, 딱이 정도만. 아, 됐다. 자, 시작한다. 연령 제한이 없어, 이 게임이. 그러니까 엄청 무섭지 않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를 경비하는 거야. 어디서 경비하면 돼요? 이거 알려줬는데? 아,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근데 소리가 안 들려? 나 이거 소리 듣고 싶어. 이게 원래 안 들리나? 징징이 발자국 소리가 나? 뭔가 연결이 안 됐나? 아,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건가, 원래? 소리가 안 나. 그, 사운드 체크하라고 하셔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툭튀 게임이에요? 나 안경도 있다고. 안경 보여줄까? 어때? 게임하는 사람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됐어. 이제 나도 소리 들려. 밖에 비가 온다. 어, 뭐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를 이제 어떻게 경비해? 밖에 비도 오고 제법 무섭네. 뭐야? 나 뭐 잘못 눌렀나 봐. 뭐야? 잠깐. 얘 누르니까 왜 그러냐? 이건 뭔데? 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구나. 오늘 썸네일 내일 못 뜨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세요. 나 하고 있을 테니까. 예스씨? 밥을 구경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하나 다 눌러야 돼? 와, 경치 좋다. 여기 유럽인가? 와, 크리스마스 갔는데? 같은 경치네? 봐봐요, 경치 보여줄게요. 아, 경치 좋지. 이런 데 가고 싶어. 이거 어디야? 이거 밖에 비가 와요. 아니, 여긴 뭐야? 여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야. 나 유치원 경비하는 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여기 엄마, 딸, 아빠가 있는데, 딸이랑 아빠는 윙크하고 있는데, 엄마만 윙크를 못해. 무서운데? 공포가 시작된 거야? 그림부터 무섭지. 근데 뭔데? 어, 깜짝이야. 얘 뭐야, 얘? 뭐, 너 뭐야? 너 자? 이건 지금 무슨 기능이야? 아니, 좀 알려주세요, 봐요. 응? 무슨 뜻이야, 지금 다들? 다들 무슨 얘기예요? 자세히 보는 기능. 근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어디 할 데가 없나? 어쩔 수 없네. 안 돼, 벗겨졌어. 안녕. 딸은 자고 있고, 얘 자는 척 하는 것 같아. 얘눈 뜨고 있는 것 같아. 얘 위에 올라탈 점프가 없어, 점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인하게. 여기 근데 점프 기능이 없어요? 예, 지금 곰돌이 코가 불타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이것도 귀신이야? 아, 나 놀랄 것 같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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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얘 위로 올라탄다는 게 아니라 침대에 올라탄다고. 얘한테 왜 올라타요? 아, 나 남자야? 아, 나 아빠야? 아, 나 아빠 캐릭터구나. 아, 그렇구나. 아무튼 딸이 자네? 그럼 문 닫아줘야지. 어, 갇혔어. 아, 뭐야? 여기 또 방이 있어. 아니었어. 일단 나갈래. 뭐야? 아. 나 진짜 완전 잘 놀랐는데 어떡해? 아니 근데 이 사람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내 여자친구야? 내 아내야? 아. 아 잠깐만. 아, 나도 자? 아, 아니네. 그런 기능 없잖아. 뭐야? 눌렀는데 갑자기 꺼졌어, 화면이. 무서워. 눌렀는데 화면이 왜 갑자기 꺼져? 뭐, 아무튼, 와이프도 자게, 이거. 닫아주고. 아우, 집이 되게 좋네. 방도 많고. 여긴 화장실. 여기는. 아, 여기 세탁실. 볼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기능이 있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내가 봐둬야 하나 봐. 나 길 치니까 문 열어놓고 가야겠다. 아, 이렇게 하고. 일단 나가야 되나, 그럼? 문이 열려요. 문 열어줘. 나 일하러 가야 돼. 어, 문 열렸나? 문 어떻게 열어? 아, 키 같은 걸 찾아야 돼? 뭐 어떻게. 아, 지금 다들 게임에 집중하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어떻게 나가? 나 일하러 보내줘요. 여기 내 딸 방. 여기는 내 와이프 방. 나 옷도 갈아입었고. 아, 얘가 현관문이 아니구나. 얘가 현관문이 아니야? 여기 누가 봐도 현관문 같은데? 여기 현관문이잖아. 문 열어줘요. 아, 이거 다 해야 나갈 수 있구나. 에이, 정말. 달려? 어? 내 생일이야! 오늘 내 생일, 아, 어? 얘 진짜 나네, 그냥? 아, 내 생일 22일인데?
딸이 잘못 체크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생일이 됐구나. 12시가 넘었어. 어? 뭔가 지지직거려. 아이고, 소리가 근데 무서울 것 같아. 한쪽 뺄래, 그냥. 뒤를 조심하라고? 왜 그런 얘기예요? 뒤에 보면 뭔가 있어? 어? 뭐야? 소리가 왜 안 들려? 여러분들 소리 들리게 해줄게요. 왜 자꾸 뒤를 조심해라고 그래? 여기 게임에서 뒤에 갑자기 보면 귀신이 나오고 이런 게임인가? 여러분들 소리 듣게 해주려고 지금 잠깐 재정비하고 있어요. 재정비.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연결되나 봐요. 그죠? 메뉴판을 조심해. 네, 지금 소리 설정 중이에요. 오, 아우, 사실 이것도 있다? 불닭 먹었는데 사실 있다? 조금씩 먹어볼까? 집도 아직 못 나갔어. 뭐야? 진짜 짜증나. 진짜 왕짜증나. 근데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분게 맛있음. 깜짝 놀랐어. 10월 22일 돼 있어서. 볼 때마다 먹고 있어요. 그니까 PC방 복지가 좋죠? 여기가 좋아. 아니요, 아마 조금만 넣어주셨을걸요? 아닌가? 다 넣었나? 좀 매운데? 그니까 딸이 이누마키 선배님이랑 생일이 같으시네. 이누마키 선배님이 10월 23일이 생신이신가? 22일이었는지 23일이셨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23일이었던 것 같아, 선배님 생신. 게임 끝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사운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체크해주고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까먹었어. 아, 좀 기다려. 기다려봐. 소리 듣게 해줄게. PC방 밥이 짱이지. 어, 이누마키 선배님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찍. 맞아, 요즘 PC방 음식 너무 잖아. 식당이야, 식당. 네, 안경알 없습니다.
야간 경비가 그렇게 무서워? 잘못 골랐나, 게임? 아, 그 밖에 나가야 되잖아. 진짜 너무 나 진짜 깜짝 잘 놀란단 말이야. 싸게. 싸게. 고주 선생님이랑 이누마키 선배님이 제일 좋아해요. 이누 저기요. 이누마키 선배님 풀네임이거든요. 이누마키 선배님이에요. 이누마키 선배님. 엔딩? 응, 엔딩 못볼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맞아요. 나 진짜 잘 놀랐는데. 그 끝까지 하려는 생각으로 킨게 아니라서. 깔짝깔짝 좀 맛보다가. 그러려고요. 그러려고요. 사운드 이제 됐나? 엔딩 전까지 별로 안 무섭다고요? 엄청 무섭다던데? 화살표 표시되는 걸 근데 맞는 것 같아. 다 눌러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응, 찍먹하려고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그건 뭐야? 그것도 귀신 그거야? 지금 불닭 먹고 있어. 근데 좀 천천히 먹고 있어. 너무 매워서. 뒤에?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 뒤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에? 여러분들 밥 드셨죠? 지금 시간인데 밥좀 드셨겠죠? 어린이 연극 무대 보는 것 같아. 탕탕 특공대? 내가 활동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안한지좀 오래됐어요, 사실. 근데 거지 키우기는 최근에 기억나서 가끔씩 가서 한 번씩 했어요. 우리 빌레지 너무 착해. 너무 천사야. 엔젤이야, 엔젤.
너무 천사야. 너무 착해. 아, 그림자 복도? 나 그거 알아. 근데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림자 복도? 그거 엄청 무서운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네? 저는 오늘 야간 경비할 겁니다. 오, 야간 경비할 겁니다. 야간 경비. 클래시. 요나 감자? 나도 몰라. 잘 있나? 안간지 오래됐어. 아, 잠깐, 근데 너무 무서워. 뭐야. 아, 그럼 이렇게 그냥 켜놓고 갈까요? 아, 좋아요. 이렇게 할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그냥 내 쪽으로 켰어요. 이쪽으로 켜서 그냥 키워서 하려고. 괜춘? 브금 아니고. 아, 뭐 게임 브금 맞아요. 사운드가 생각보다 커서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 같다, 실제 상황. 가볼까? 아, 입에 있는 거 삐져나올까봐. 먹지 못하는데. 거실에 에어컨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 너무 리얼해. 왜 이렇게 빵빵해? 무서워! 아직 나갈 수 없어, 나. 문 열어줘요. 뭐예요? 나 지각해요, 이제. 여긴 뭐야? 여긴 어디야? 아, 거울이네. 아, 거울에 내가 안 비쳐. 뭐야, 이거 약간 복선이야? 아, 나옷안 갈아입었나? 나옷 갈아입었는데? 내가 두번 눌러서 다시. 이렇게 문 벌컥벌컥 열면 와이프 깬다. 문을 이렇게 살곰살곰 해야지요. 뭐야, 아니야, 나옷또 갈아입었어. 나 뭐가 더 남은 거예요? 여기 뭐 빨래 같은 거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소리 좀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자꾸 뭐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려. 여기 남아 있었어. 여기 유럽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었어. 오탕 지오우비 오메데토. 나 생일인가 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임? 오, 차 가지고 나간다. 운전도 내가 해야 되나? 나 카트도 잘하는데. 근데 뭔가, 뭐야, 나, 아. 아, 내 생일이 아니야? 아, 내 생일이 아니었어? 아, 딸 생일이었어?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인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이 저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목마른 냉수 하나 마시자. 뭐야? 왜 갑자기 저 빨리 갔어? 뭐 마실래?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귤 주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 갈 때마다 마시는데. 이거 뭐, 이거 띠긴 없나? 아, 딸 생일이야? 아, 나 럭키 세븐인 줄 알았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나 어디를 경비하는 건데, 도대체? 저긴가 봐요. 뭐. 문 열어. 무서워. 어? 뭐임? 아직 누구 퇴근 안 했음. 발걸음 소리 들려? 누군데니? 거기 아직까지 뭐야, 발자국 소리 들려. 나 퇴근하면 안 돼? 내 생명이 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방금 누구 이렇게 홀랭 들어갔어. 봤지? 그 무슨 발자국 소리 같은 거 계속 나. 왜 이러? 나 앞으로 이제 안 갈래. 귀신 있을 것 같아. 은혜수도 못 마시게 하고. 내가 더럽고 친해서 못 하겠어. 어? 뭐야? 되게 분위기 있는 음악이 갑자기 재즈바에 온 것처럼 분위기 있는 음악이 들리는데? 나 지금 어디서 일하는 건 거지? 어, CCTV다. 여기가 어디야? 어디서 이렇게 요염한 음악이 나와? 어, 지금 12시야. 그래서 내가 날짜 이거 옮기고 왔잖아. 기억나지? 이거를 체크해, 이것도?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있음. 꺄! 필터 꺼달래요. 필터 꺼달래요. 아, 싫어. 아, 싫어요. 아, 안 날래요. 연락이 끊겼어. 야, 나도 빨리 그만둬야겠군. 어, 잠깐. 나 이런 거 기억 못 하는데. 아, 잠깐만.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하라고? 헉,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데 얘 왜 이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마모토 씨, 더 친절하게 알려주고 가라고. 갈 거면. 어떻게 해야 손가락 편하지? 아, 이거다. 뭔데, 이거는? 야마모토 씨의 편지 아니야? 도망가. 막 이런. 방 안쪽에 화재 경보. 아, 내가 방마다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는데. 화장실에 불도 꺼야지. 그치. 그건 기본이지.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도 잠그고. 아마 집에서 혼자 자기 무서울 것 같아. 화재 경보기를 점검해야 돼? 내가 왜? 잠깐만, 한 번 더 볼래. 나 까먹었어, 벌써.
화장실 문 불도 꺼야 되고 화재 경보기도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화재 경보기 어떻게 점검해? 그렇게 하고 화장실 불 끄고 사람 있으면 집으로 보내고 귀신 있으면 어떡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냐? 화재 경보기 체크 오케이. 일단 나가죠. 아, 이거 갑툭튀가 있어? 아, 싫어. 그런 거 싫어. 이 옆으로 사람 훅 지나간 거 봤지? 안쪽 주머니에 사직서 있다고요? 나 지금 좀 급해. 빨리 찾고 싶어.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화재 경보기? 오케이. 어! 이거 대박. 일본을 갔을 때 자주 봤던 거. 아, 근데 뒤돌기가 무서워. 여기가 뭐야? 헉!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 학교야? 헉! 스물자! 잠깐만! 뭐야, 나 게임을 잘못 그런 것 같아. 자꾸 소리 들려! 막 이상한 소리. 이게 뭐야? 어, 뭐야, 방금 이렇게. 아, 여기 100% 있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상 없음, 이상 무.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면 어떡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나 뭐 해야 되더라? 화장실 불 꺼야지. 헉, 이걸 다 확인하고 다녀야 돼? 이건 뭐야? 어! 쟤 뭐야? 나 뭘 봤어? 야, 여기서 뭐해, 아저씨? 아저씨, 나랑 같이 다녀. 아니, 이 회사 진짜 이상해. 이 사람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 거죠, 내가. 아, 그래, 이상이 없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저 곤란하게 뭐 하냐고요 지금? 네? 아니 저기요 사람 무시하세요? 한국어로서 못 알아듣나? 야 경비원이겠냐? 똑바로 좀 생각해봐라. 제 손이 왜 저렇게 까매? 생각하는 게 왜 이래? 나머지는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길 거야. 지금 좀 짜증이 단단히 났네. 얘도 지금 야간 경비가 하기 싫었구나. 아, 이 사람이 한 말이구나. 잠깐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근데 뭔가 저 사람 그림자가 이상해. 아닌가? 뭐야? 왜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지 마. 공사 중입니다. 이런 거잖아. 근데 알 바 아님. 나는 빨리 이거 체크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찌드셨어 지금. 근데 그렇게 무섭지 않네. 저분이 제일
슬프네, 오히려. 얼마나 고생이야. 나 이번 클리어 한 거죠, 지금. 여기로 또 나가봐야 되나? 여기가. 그렇지. 나 여기 이번 클리어 한 거지? 알려줘요. 문도 잠궈야 돼? 아. 아, 뭐야, 이런 기능까지 있어. 큰일 났네. 아, 화장실 불 꺼야지. 아, 화장실에 100% 기준이 있을 것 같아. 여기 다리 없나? 남자 화장실이에요. 아, 저기 있다. 불 꺼졌어. 여기도, 여긴 잠그는 게 없고. 야, 너 어디로 왔지? 나 여기 다 본 것 같아, 1층은. 이거 달리기는 없어, 달리기? 나 달리고 싶어. 나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거 달리기 기능은 없나요? 선생님들. 이제 2층으로 가볼까? 잠깐만 있어봐. 뭐야? 나는 경비할 자격이 없어. 너 어디 안 잠궜지? 아, 여기 안 잠궜구나. 오케이. 저기도 잠그자, 저기도 잠그자. 내가 체크했나? 오케이, 체크했다. 아, 강아지 소리가 나, 왜? 화장실이 또 있어? 어, 뭐야, 여기 다 왔던 길이야, 나. 너무 무서워. 화장실 아까 여기 하나 했고. 여기 또 여기는 화장실이 없고. 아. 오, 됐어, 빨리 문 닫아. 근데 막 누가 쫓아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가. 아니, 잠깐만. 얘 지금 11층까지 있는 거야? 장난쳐, 나랑? 이제 1층 했는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도 그 아저씨처럼 남은 일은 내일 내 아이 부하들에게 맡길래. 내일 우리 딸내미 생일이거든. 도착했습니다.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상 없음. 별로 안 무서워 보인다고? 이거 실제로 하면 되게 무섭네. 이거 실제로 하면 됐다 무서워요. 나만 본 거야? 얘 뭐야? 웃고 있어. 이게 광기인가? 얘 왜 여기서 웃고 있는 거야?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사람 놀래키니까 기분 좋아요? 아, 당신은 설마. 멋있어요. 근데 연락처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얘 왜 이래?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뭐야? 왜 이런? 아, 저 집에 와이프랑 딸이 있어서요. 연락처 줬냐? 아, 왜 사람 치고 가세요? 여기 어디로 가냐? 따라가보자. 저기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왜 자꾸 사람 치고 가시냐고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얘네 왜 다 절로 가는 거야? 저거 막 공사 중입니다. 이런 판 아닌가? 여긴 뭐지? 아, 잠깐, 여기 나 방금 체크했나? 아이,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번호를 왜 줌? 집에 와이프도 있는데 번호 왜 줘? 장난치냐? 나 장난치냐? 나 여기 방금 체크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쟤 뭐야? 되게 기분 나쁜, 자, 곱씹으니까 진짜 기분 나쁜 여자네. 나 잘 체크한 거 맞나? 당장 잠궈. 짜증나니까. 아, 진짜 왜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리고 그 자신감은 뭐야? 이 체크했어. 어, 다들 퇴근도 안 하시고. 이거는 뭐야?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체크했나 내가? 아, 이거 화장실 체크 두 개 다 안 했지. 하나만 했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려고? 방금 그 여자 아니야? 어, 아니요? 내가 끌래. 내가 꺼야 돼. 얘 누군데? 어, 뭐야. 진짜 짜증나는 여자야. 이 방도 클리어. 이제 3층으로 갑시다. 아, 방은 그 여자 아님? 진짜 짜증남. 어, 진짜 짜증나. 아니, 니네 집 가서 볼일 보지. 뭔 이 시간에 지금 12시 넘게까지 뭐 여기서 화장실을 쓰냐?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여긴 좀 밝네. 그러니까 무서워. 아, 이거 왜 달리기 버튼이 없는 거야? 이거 안에 또 사람 있다가 직원 또 열러 가겠지? 누구야? 누가 기침했어? 아, 무서워. 아, 뭐야, 사람 발자국 소리가 너무 들려. 아, 알겠어.
이거 막 쫓아오고 그런 거예요? 나 그런 거면 싫은 거 같아. 근데 여기 이거 했나? 아, 여기 하나밖에 없지? 오케이. 아, 너무 시끄러워. 시커트? 시커트 누구야? 아, 얘도 안 달려져요. 어? 사다리야. 사다리가 있어. 이상 모입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네. 아, 이런 거 내가 왜 한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사서받냐? 너무 무섭잖아. 아, 이 게임 달리기가 없구나.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제 나만 계셔도 되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CCTV. 자, 이제 없습니다. 화장실을 체크하겠습니다. 쫓아오는 게 없는 게임이구나. 왜요? 죄송해요. 아, 내가 실수했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잠시만. 나는 경비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 아! 눌렀어, 내가. 아, 근데 점점점이야, 또. 한 번 더 눌러보자. 더 안 눌러주고. 이거 삼촌인데 왜 이래 짜증나게. 아, 이게 내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퇴근할 수 있으니까 끈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여자 화장실에서 나한테 그랬지? 진짜 미워. 기죽었어. 으이씨. 모임? 왜 이럼? 진짜 못해 먹겠네. 휴. 이거면 너무하네, 진짜. 나의 럭키 넘버 4. 어? 아, 이거 꺼야겠다. 아, 종이 아깝게. 이거 누가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안 끄면 또 내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꺼요? 헉? 뭐야?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군데? 나는 몰라요. 어떻게 꺼? 이제 꺼져? 너무 무서워. 헉, 이거 뭔가 스토리가 있나? 진짜. 헉, 여긴 방도 이상해. 아, 이래서 나한테 길 잘 찾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구나. 헉. 이상 없음. 방금 근데 뭐야? 밖에 뭐 깨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차이가 있나 봐. 나 방금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도 잠궈. 이게 앞문 뒷문이잖아요. 여기 왜 불을 껐다 켰다 그래. 아니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하고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이 아저씨 무서워? 아이고 일할 게 산더미네. 그럼 좀 앉아있다 가세요. 오늘도 당신인가요? 네 아닌데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뭐야? 이렇게 효과가 리얼해? 뭔가 여기서 들린 소리 같았어. 위층에 사람이 있나봐. 퇴근기 없고. 이 사람 뭔가 슬퍼. 아니 근데 일은 하고 가셔야죠. 지금 가면 내일 혼나실 것 같은데. 왜 저래? 그 사람 목이 뭐 방금 이랬어. 그 사람 다시 못 들어오게 일단 문을 닫죠. 아 근데 너무한다. 이게 진짜 공포래. 슬프긴 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저기 불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내 생각에는 이제 한 번만 더 저 여자 화장실 불 끄면은 나 진짜 혼날 것 같아. 아 뭐 어쩌라고. 아 그거 왜 내가 해. 아 내가 해야지. 아 그러네요. 제가 해야겠군요. 뭐 어떻게 바꾸는데. 나 바꾸는 법 모르세요. 그래서 자꾸 아 이런 소리 나는데 폭이나 바꾸고 싶겠다. 아니 오늘 잠가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아,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 이상한 자꾸 사람 소리 들리잖아, 짜증나게. 교체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교체하자.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데? 아, 사다리? 아 싫어 안 할래. 아이 가까이 가야만 꺼져. 무섭게. 여기서 또 혼나겠지? 어? 안 혼났다. 웬일? 아니 형광등을 짜증나게 하네. 아 여기에요? 아 네. 자 어 근데 2층에서는 뭐라고 안 해주신다. 형광등을 딱 가는데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거 아니야? 뭔가 귀신이? 오 혹시 모르니까 형광등을 하나 더 얻어 놓을까? 다른 데 또 불이 나가 있다 뭐 이러면 어떡해? 아 그럴 순 없네. 그럼 가야지 뭐. 4층 클리어. 너무 무서워. 정말 경비원분들 너무 고생하시겠다. 벌써 5층. 이번에는 뭐라 안 하네. 이번에는 감히 또 불을 껐어요? 이러면서 화나서 화장실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5층 도착하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맛있어 봐. 근데 그 직장이 너무 슬펐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마음의 안정이 있네.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다시 간다. 잡아. 여기는 사진이 없네. 아, 그럼 4층의 공포는? 아, 전기실이 어딘데? 그러네, 여기 되게 어둡네. 여기가 전기실인가? 전기실이에요. 그게 뭔데? 뭐 어쩌라고? 무섭다고? 그러니까 층마다 뭐가 이렇게 있네, 회사가. 이건 무슨 회사냐? 아, 근데 뭐죠?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동그란 건전지를 찾아야 하는구나. 있다. 아, 근데 귀신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개? 무섭게. 아,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게 뭐 길바닥에 땅바닥에 있겠어? 이 이상한 문. 레드 카펫? 뭐지 여기? 아, 핏자국이야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빨리 그거 찾아야 되잖아. 돌아가자.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어. 가자 그냥. 일단 불을 좀 켜자.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어두워서. 어? 아싸. 그럼 여기 내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는데. 왜 나 갑자기 귀신이 뻥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피를 어딨어요? 일단 할 일을 해야죠. 그럴 거면은 이거를 왜 들고 다니세요? 손전등은 그냥 하고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 건 몰랐는데. 아이, 자꾸 못 가게 하고. 진짜 답답하네. 나랑 안 맞네. 본체 아저씨가. 레드카펫 방에 다시 가야겠네. 내가 방금 왼쪽으로 갔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볼까?
나 기억이 안 나. 사실 어쪽으로 갔었는지. 그리고 뭔가 귀신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 뭐야? 너무 무서워.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카펫이? 이쪽에 뭔가 표래가 있나? 근데 뭔가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내가 갑자기 빵 날 것 같아. 어? 방금 뭐야? 사람인 줄. 이게 뭐죠? 이건 근데 뭔가 누르는 게 없네. 아, 너무 힘들어. 여기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싫어. 아, 여기서 길을 잃었어. 이제 어떡해. 공포예요, 공포. 무서워요. 여기 왜 이렇게 길이 어려워? 나 나중에 못 찾아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건전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길을 잃게 만들어놨어. 응? 나 근데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 이런 게 왜 있어? 이게 뭐야? 그 바닥이 진짜 왜 이래? 진짜 이거 피야? 진짜 피야? 망했어. 나 길을 잃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진짜 피야? 이게 말이 돼? 회사에? 회사에 이렇게 핏물이 있다고? 어? 이건 뭐야? 이건 물이야? 아, 아니네. 저기 주선데 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엥? 왜 돌고 돌아도 여기야? 나 여기서 죽게 되는 건가? 아, 건전지 어딨어? 건전지나 빨리 내놔. 왼쪽으로만 가보라고?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만 왔어. 가는 중. 아,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또 왼쪽?
아까 거긴데? 막혔는데 왼쪽으로 어떻게 가? 그냥 나가서 하나 사오자, 그냥. 아,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 어? 뭐야, 여기? 아니, 뭐야,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 진짜 뭐 회사에 이런 게 있어? 진짜 뭐냐? 먹미? 이거 진짜 물이야? 핏물이야? 이거 진짜? 진짜 핏물이야? 야, 너 어떻게 나가? 이제 어떻게 나가지? 이제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나? 나 이제 나가는 길 모르는 것 같아.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네. 뭐야? 문이야. 그냥 걸었더니 문이 있어. 자. 나가자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같이 봐줘 지금 나 계속 여러분들 기다리는 중 뭐야? 나뭘본 거야? 보세요? 저기야! 화장실 불왜 자꾸 껐냐고요? 근데 되게 고우셔, 예쁘셔. 봐, 일단 눌러보자. 이런 곳에 있었네.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 내게 레버를 올려줄래? 나? 난 돌아갈 거야. 일 열심히 해. 어디가? 저기 길이 있어? 왜? 아. 아니, 나는 그니까 옷 색깔이 핏빛이야. 그니까 이거 방금 거기서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근데 쟤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쟤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아, 레버를 뭐네개다 올려달라고 그랬던가? 네가 하지. 레버를 어떻게 올리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죠? 레버를 어떻게 올려?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지금 5층까지 왔는데? 아, 아까 들어갔던 방에 다시? 아, 거기 레버 이런 게 있었나? 아,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내가 잠궜지. 방금 그 여자 귀신 아닌가? 귀신인가 봐. 사람이 아닌가 봐. 아 맞아 여기 레버 이런 거 있었지? 이건 멍미. 뭐야 안 눌러줘 왜? 이건 하는 게 아닌 건가? 저기로 가야 되나? 뭐야? 아니 이거 근데 왜.. 아.. 안개.. 아까 발소리가 엄청 크네? 무료 게임인가? 그런 건 모르겠네? 나 또 준비해 주신 거여서 무료 게임이 아닐걸요? 야호! 야호! 그치? 그 여자 사람 아닌 것 같아. 아, 확인하지 마. 사람 나는 것도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확인. 그 여자가 화장실에 있었던, 화장실에서 짜증냈던 그 사람 같다니까? 그지? 야호, 야호. 아, 그 여자 100% 화장실에서 짜증냈던 그 여자예요. 이런저런 잔심부름 자꾸 시키시고. 여기서 또 나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일단 모임? 그 남자애 아니야? 얘 짜증나네. 너네가 이래.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 여자 잘 갔나? 지금 내 얘기 하는 거야?
넘어졌어. 아, 좀 열어. 기다려주지. 네 먼저 가냐? 3층? 내 할 바 아니야. 그냥 몰라. 그러게 왜 그랬어? 그러게 왜 뺏었어? 나는 내일 할 일 하고 빨리 퇴근해서 아기 봐줘야 돼. 아, 내가 저 안에 그거 안 봤다. 이거 불 켜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봤다. 이거 보고 이상 없음. 오케이, 이상이 없어요. 이상무. 여긴 잠겨 있다. 아, 여기 화장실 불도 꺼야 되지. 5층 CCTV에 귀신이 있었다고? 어디? 한번 보자. 귀신 어딨어? 귀신 있다고 한 사람 빨리 나와봐요. 귀신 어딨어요? 나도 알려주세요. 아, 지나갔어?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전 여친이야? 근데 방금 그 뛰다가 죽은 여자애가 걔를 뺏었어? 그럼 내 전전 여친이야? 아, 문 안 잠궜다. 여기 문도 잠궈야 되나? 그런 거 없네. 여긴 나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기 문도 닫자. 여기 문이 없구나. 어? 어? 여기 뭐가 문이 있지 않았나? 소희는 이만 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카펫 방 없어. 난 왜 당연히 자연스럽게 뭔가 레드카펫이라 생각했지? 그냥 핏물이라고 당연히 생각 못했어. 누가 나를 따라온 거야? 나 내게 그래도 나 해줬다. 그 여자애가 귀신인가 봐. 내가 뭐 잘못 봤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뭐야, 나 지금 절반, 이제 거의 절반 왔어. 한번 열어보자.
사람 같지가 않은데? 아, 이거 밟기 싫은데. 너무 무섭잖아. 이 요염한 노래 왜 또 나와? 어, 뭐야? 이 사람 무섭게 생겼어. 귀신인 것 같아. 뭐야 이거? 소악마? 아 여기 걔가 그 거기 걔네 그기네. 이따 빨리 나는 내 일을 하자. 이분도 열심히 자신 일을 하시니까. 에? 여기도 피가 있어. 의자를 왜 이렇게 기괴하게 올려놓은 거야? 너무 기괴해. 거미 같아, 거미. 내 생각에 방금 건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걔가 이상한 애 같아. 걔 막 말 옆에 핫도그 해놓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해놓고 막 하트가 계속 나오잖아. 야 이거 아주머니 어떻게 다 치우시냐? 좀 도와줄까? 이거 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어지른 거야? 너무하잖아. 볼 거야 여기. 물 끄는 기능이 없네. 일단 나가자. 무서우니까. 어쨌건 난 내 할 일을 해야 돼. 이 방이 방금 그 여자애가 그렇게 됐던 거기지. 아 진짜 깜짝이야. 어? 뭐야?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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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일하세요. 저는 그냥 일하러 왔답니다. 왜요? 왜 자꾸 그래요? 내가 가려니까 슬픈가 봐. 좀 도와주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치웁니까? 근데 이 검은 그림자는 뭐야? 내가 청소 방해해서 하나 했나? 아, 죄송해요. 저 일단 위에 청소하고 올게요. 그러면 7층입니다. 나 닦았는데 내가 여긴 보임? 여긴 예사롭지 않은데. 잠깐. 아니. 일단 내리지 마. 스위치가 없으면 어떡해? 언제나 쟤는 어떻게 앉아 있는 거지, 저렇게? 나 근데 안에 저거 해야 클리어 해서 갈 수 있는데. 아, 너무 무서워. 얘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냥 경비원이라고요. 그리고 전 여친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올라가자. 네.
무서워. 누가 엎드려서 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우와! 올라가길 잘했군. 내려가자, 빨리. 잠깐. 뭐가 더 있나? 근데 여기 뭔가 갑자기 빵 하고 나올 것 같지 않아? 내려가자, 그냥. 무섭다. 어디로? 아, 경고한 극한지 올 때, 극한지. 또 뭐야? 쟤 방금 저기 원숭이처럼 있다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있잖아 얘. 얘잖아. 얘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이거 인형이야? 나를 따라오고 있어. 저 원숭이 자식. 마네킹인가 봐, 그죠? 또 사라졌어. 여기 있지 않았나? 아닌가? 에이. 기억이 안 나. 여기 또 있네. 여기도 들어가 봐야 돼. 아, 왜 이렇게 사다리가 많아? 스트레스 받아. 그니까 아까 사다리 하나 더 있었는데. 빨리빨리 체크해. 빨리빨리 체크해. 여기 사다리를 안 올라간 거지, 내가. 무섭게 왜 이래. 맞아, 여기 걸 안 했어. 그래서 여기서 얘 보고 이렇게 지나쳐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얘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이렇게 앉았었는데 방금 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 무섭게. 얘는 뭐지? 이 인형은? 이거 인형이야? 이딴 인형을 왜? 나 여기 올라갔었나? 사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올라갔었다. 아이가 인형 회사라고? 돈 늦게 많이 넣는다.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이것도 사다리 아니야? 아니네. 진짜 왜 저러고 있어? 무서워. 여기다 했지. 그럼 나 이제 방 클리어야? 나 사다리 다 올라갔어.
버튼을 끼워볼까? 네 개 다 찾았어요. 깜짝이야. 그러네, 나를 따라다녀. 방금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몇 층이야? 몇 층이나 나온 거야? 나 이제 집에 갈래. 아, 지금 몇 시야? 나 진짜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아, 이게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나 방송 중이에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아, 어이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나 언니한테, 언니한테 하는 말 아니고. 그래. 그 언니한테 카톡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방송하는 거 캡처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카톡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엄청 오래 한다. 지금도 하고 있어? 아,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니, 나 아까 쯤에 컴퓨터 켰을 때 그때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어! 무슨 게임 하는 건데? 아, 이거 야간 경비라고. 응. 내가 지금 경비원이라서 회사에 또 막 체크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에 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거 하지 않아. 나 지금 혼자 하고 있어. 아, 그거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왜? 같이 할 수 없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언니 집이에요? 어, 나 지금 집이야. 나 끝나고 왔어요. 아. 야. 왜 뭐? 들어와, 여기. 다른 거 해. 언니 내일 뭐 해요? 나 내일? 어. 나 내일 뭐 했더라? 뭐 피팅 보고 뭐 그런 거 했어. 아, 왜? 그래? 몇 시부터 일정 시작해요? 아, 2시부터. 어? 밥 먹을래? 아니, 일단 지금 들어오라니까? 아니, 그런 거 없다고. 하면 되지. 아니, 하면, 이 기능이 그게 없다고요. 같이 하는 게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잖아, 컴퓨터. 아니, 컴퓨터인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일, 한 명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이라고요. 해주러 넘어가자. 아, 그런 거 나는 몰라. 계정도 없고, 나는 하는 방법이 몰라. 그러면서 무슨 게임 방송을 하겠다고. 아이, 시비 걸지 마! 아이, 진심이 아니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조엘이랑 치면 나와, 지금? 어, 지금 나올까? 들어와 봐, 어, 나오겠다. 나는 몰라, 계정도 없고. 나는 하는 방법이 몰라. 게임 방송을 하겠다. 아, 대신 내 모습 실시간으로 들리네. 어, 언니 봤을 때 지금 실시간으로 들려. 이야, 야, 기분이 막 좋아? 야, 방송 지금 꿈으로 타고 있네. 대박이네. 방송 꿈. 아니, 나 지금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잠깐 그 언니한테 전화했어. 뭐야, 지금? 야간 경비요, 야간 경비.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거? 아, 맞아. 어, 언니. 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왜? 무서운 게임이야? 어, 나 해볼게. 내가 보여줄게, 대충.
어떤 알았어. 느낌인지. 찍어봐. 이거 소리도 진짜 너무 리얼해. 너무 무섭지? 아, 제주 약간 랩, 약간 좀, 그, 그거 있어. 어, 소리가 좀 웃기나 봐. 아니, 너무 무서워. 나 지금 그리고 방에 혼자 있어. 아, 이거 혼자서 깨는 캐스트 이런 거구나? 어,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아,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아니, 탈출이 아니라 내가 경비원이야. 경비원?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 자꾸 귀신이 나와. 언니 귀신이란 거 무서워하잖아. 난 못 보지. 그니까. 갑자기 막 갑툭튀 막 해. 갑툭튀 해. 갑툭튀 한다고? 어, 너무 무서운 게임이야. 어, 왜 이렇게 깜깜하냐? 불 좀 켜봐. 아니, 내가 지금 손전등으로 하고 있어. 불 못 켜? 어, 불 못 켜. 근데 이, 역시 귀신이 나와, 귀신이. 갑자기 귀신 어떻게 생겼는데? 귀신? 어. 이제 곧 나올걸요? 2층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언니, 나 이거 끝나고 밥 먹자. 그래. 방 탈출 같은 거야? 아니, 약간 내가 경비를 하는, 그냥 이거 다 방마다 뭔가를 하는 그게 있어. 방마다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나와서 방문 잠그고. 너무 웃는데? 왜? 에이, 그냥. 너무 무섭네. 뭐라고요? 별거 없어. 귀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건 없네. 아,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없는 거라니까. 그래? 어. 이상 없음. 이것도 여기도 이제 문 닫어. 닫고 잠가. 그리고 아 맞다,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불을 꺼야 돼. 그게 미션인 거야? 미션이 다 하나씩 있어? 어. 왜? 뭐 튀어나왔어? 이거 사실 좀 그 뭐야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언니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어 뭔지를 몰라. 근데 약간 좀 그거 하긴 하다. 확실히 뭔가 무섭긴 하다. 그래 느낌이 확실히 죽은 여자애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대. 뭔가 한 명씩 복수하나봐. 어? 뭐야 같은 거 같은데? 그치? 어, 나 나갈래. 야, 아, 너... 괜찮아. 갈 수 있잖아. 그냥 가. 쫄지 마. 그냥 가. 할 수 있어.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그 녀석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어. 나는 아무도 없어. 나 너무 무서워. 갑자기 꺼지냐? 어? 불이 갑자기 꺼져.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아니 근데 지금 이 전에 무서운 게 엄청 많았어. 야, 하나도 무섭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어쩌라고 그래? 이러면 나 이제 눈 감고하겠다. 아 진짜 짜증나네. 여기 피 안 보여? 야 피가 뭐가 무섭다고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컴퓨터 게임인데 그거에 쫄아가지고 되겠냐? 아 스트레스 받아. 이제 2층 클리어 한 거야. 이 딴딴딴 소리 들리면. 아, 별로 없네. 아, 나를 놓고. 아, 그러게. 왜 2층 뭐 볼 게 없냐? 이 전층까지 엄청 무서웠는데. 근데 소리가 좀 무섭게 하나. 어. 야, 너 남자 화장실 막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 내 남자야, 여기서. 아, 그래? 어. 아, 반응 느린 것 봐. 언니 뭐 때문에 놀란 건데요? 아 갑자기 문을 닫고 그래. 못 키워놓은 줄 알았잖아. 어? 문을 갑자기 닫아서 못 키워놓은 줄 알았어. 아 봐. 회사가 이렇다고. 아... 진짜 이상하지? 조금 무섭긴 하네. 그래. 11층으로 바로 갈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또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돼. 11층이 마지막인데 이제 9층, 10층, 11층 나왔어. 아무튼 끊어요. 그래. 연락할게요. 그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예나 언니 덕분에 방금 층은 잘했어. 이제 남은 3층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난이도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 저건 이상 없지만 저 의자가 이상이 있구만. 괜찮으세요? 내가 더 당황스러워. 응? 이 사람 뭐야, 이 아저씨.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두가 돌아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근데 왜 바닥에서 자고 있어? 진짜 이상해. 이상한 아저씨예요. 그 여자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구슬프게. 화장실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 살해했을 때 그랬던 거야? 나다 잠궜나? 나 여기 잠궜어? 안 잠궜어. 이제 가자, 무섭다.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띠리릉 소리 안난거 같아. 나 뭔가 놓친 게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얘도 잠궜지? 얘도 잠궜지? 얘도 잠궜지? 너무 더 어두워진 것 같아, 위층 가면 갈수록. 나안한게 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무슨 소리세요? 비상구가 어딘데? 여기야? 여기 화장실이잖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비상구. 맞아, 이거 봤었어. 아, 여기가 비상구였어. 어쩌라고?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나 갇혀버렸다. 갇혔네. 어떻게 나와? 뭘또 찾아야 돼?
담겨 있어. 어떡해, 이거. 나 잠궜는데. 비상구가 잠겼다. 소방법 위반. 나 안 할래. 여기가 비상구야? 비상구가 뭐 이렇게 생겼어? 너무 무서워서 앞에 못 보겠어. 비상구가 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해요? 진짜 무서워. 뭐? 뭔 소리야? 뭐야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뭐야? 막다른 길이야! 이런 길 없었다고? 나 또 갇혔어? 근데 이런 소리는, 이딴 소리는 왜 나는 거야? 나 어디로 가요? 진짜 무서워서 못 빠졌어. 엥? 뭐야? 길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누르면 안 됐나?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아. 무서워. 앞을 봐야 길을 찾아. 근데 무섭다니까? 싫어. 너무 무서워. 앞을 볼 힘이 안 나. 그리고 방금 바닥만 보고도 버튼 잘 찾았다 뭐. 아, 내가 너무 왔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얼추얼추 보면 되지 않아? 아,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길이 없는걸? 그니까 공포게임이잖아. 아니 그니까 너무 무섭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된 거야? 아, 누르시오. 무슨 소리야? 이거 안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저기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눌렀고. 열쇠다.
그치, 뭔가 말소리 들리는데? 얘네 여기서 약간 수다를 떨고 있어? 뭐지? 누가 지나갔어. 회사에 이런 것이. 그치? 이제 안 들리네. 어? 뭐야 여기? 어? 나 나온 거야? 매슬 찾았어. 아니 이거 그치 뭔가 소리가 나. 어? 올라가. 뭐야? 이거 약간 미술관 같은데 가면은 뭔지 알죠?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무서워. 근데 그 청소부 아주머니는 왜 그러고 있었을까? 이 게임 이름은 야간 경비입니다. 뭐가 자꾸 수다 소리가 들려 여기. 그러니까 다 거꾸로야. 이상해. 여기서 이제 뭐라 안 하네. 너무 어두워. 너무 약한 플래시를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 빰빰빰. 아, 자꾸 나를 여기 넣고 내가 문을 닫아버려. 너무 그럴 때가 나 너무 믿을 수 없고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 창문이 없냐? 사람 무섭게. 귀신 소리인 거야? 유리 경비 돈 많이 주세요, 진짜. 어, 나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얘가 11층이야? 그렇게 무서워? 자꾸 왜 자꾸 큰 거 없다고 그래요? 11층 맞아? 나 지금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예요? 어? 어머, 글씨 움직여. 여기는 그냥 완전 현실성이 없는디? 뭐야 이거? 미역? 헉,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 걸까? 궁금해. 에! 네. 은대. 응대. 야. 에로. 은대야로. 그치, 이 수다 소리. 나루이 가사의 나루이. 나 로랑 로랑 잘 몰라. 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아직 잘 구분 못해. 천장에 또 글씨가 아주 아주 많은데 움직여 자꾸. 헉! 방금 그 언니 내가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언니잖아. 세나루이 방금 내가 한 말 아니야?
스킬이 생겼어. 너무 무섭다. 여기서도 그걸 해야 돼요? 무서워. 아니야, 나 완전 잘 놀라.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왜 정신 바짝 차려. 여기 원래 엘리베이터 있던 곳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많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너무 어두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워져. 그쵸? 아잉, 무서워. 그 미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얘? 얘 체크가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여기서 두 개 체크해, 한 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상이 있잖아. 아, 이거 직원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였구나. 뭘로 닦은 거예요? 시계야? 이 뚜껑이 얼룩.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뚜껑 제거해야 돼? 하지 마, 그냥. 무서워. 잠깐만. 일단은 내 체크부터 먼저 하고. 여기 왜 체크가 안 돼? 이거 고장내서 또 뭐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케이블 갖고 오라는 거냐? 여기서 사람이 죽었나 봐. 케이블이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뭐야, 틀어줘요. 아니 근데 저기 저 화재 경보기 저거 고장나서 어떡하지? 뭐 체크 잘해야 나 퇴근할 수 있는데. 나 어디로, 나 근데 길을 잃은 것 같아. 여기는 뭔가 무서워. 차원이 달라. 갑자기 다른 곳 같아. 저기가 뭐야? 이건 뭐야? 뭐요? 뭐야? 나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했다. 금고야? 테이프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드디어 이 대장정,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야.
갑자기 갑툭튀 할 것 같아. 우는 거야? 갑자기 갑툭튀 할 것 같아. 꽝! 갑자기 이렇게 할 것 같아. 화장실? 아, 나 화장실 불 끄고 올걸. 야, 이제 그만 보자. 어, 나갈 수가 없어. 어, 여기 내가 계속 봤던 곳. 뭐야, 뭐야, 뭐야? 무서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뭔가 뒤에 보면 있을 것 같아. 봐, 여기 또 떨어졌어. 아니, 얘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녀? 나 이제 바닥 보고 걷는다. 따라하자. 여기서부터 글래시가 해줬으면 좋겠어.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안 보인다. 야, 길이 어디지? 여기 막 이걸로 막 이렇게 어렵게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화장실 불 안 끄고 가도 되나? 아니, 안 보내줄까 봐. 퇴근 못하는 거 아니야? 왜요? 아, 이런 거야? 아, 이런 거 싫어! 그래. 가자. 그 어디로 가야 돼?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왜 나를 죽이는 거야? 너무해요. 아, 뭐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나 내일 딸내미 생일이라고. 잠깐만. 어? 여기 또 시체 없어졌어. 근데 나도 귀신이랑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 여기로 오면 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자, 가자. 으아! 도망가! 어? 아, 죽은 건가? 그래, 문을 일단 열고자. 문을 여는 게 맞는 것 같아. 문을 열고 경로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겠지? 그러면 다시 나가는 거야. 우와! 아, 잘못 왔어! 잠깐만, 옆으로 지나가, 옆으로 지나가. 이러면 되잖아. 아니네. 잠깐 있어봐. 오케이. 하고 왼쪽으로 나가야 돼. 여기로 와! 뭐? 뭐?
뭐? 아, 문을 닫아야 되나? 방금 그 뭐였지? 1060이었나? 6090이었나? 일로 와봐, 이 괴물아. 102할 뻔했어. 근데 죽었나 봐. 아, 내가 좀 빨리 잡힌 건가? 있어봐, 나 이제 진짜 알겠어. 덤벼라! 아, 이 자식. 라봐. 아, 안 돼! 문 열어줘. 근데 내 애기 사진을 어떻게 저렇게 했냐? 아, 내가 빨리 했어. 여기는 좁은가 봐. 내가. 잠깐만, 여기 뒤에 자리가 지금 있나? 여기 뒤로 돌 수가 있나? 한번 테스트, 한번 시험해보자. 오, 오케이. 할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로 못 나가잖아. 여기로 나갔으면 참 좋은데. 1023이 아닌가? 딸내미 생일일 줄 알았는데. 딸내미 사진 이렇게. 아, 맞다. 까먹고 열었어. 까먹고 열었어. 나도 모르게. 방금 거기가 엘리베이터인가? 방금 거기가 어디예요? 확인이 뭐야? 오케이? 그래, 빨리 가자.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있어봐. 일단 경로를 한번더 살피자.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 그냥 제 얼굴 보면서 도발하지 마. 그냥 뛰어. 무조건. 제발 열어줘. 나 했잖아. 뭐지? 이게 아닌가? 샵 이런 게 없어. 이게 안 열려. 나 아무리 해도 안 돼. 씨인 건가? 아니, 내가 지금 느린 건가? 아니, 문 닫는 거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야, 확인 버튼이 없어. 별 없어. 엘베가 어디 있더라? 비번 누르고 옆에 방이 있어? 오른쪽, 왼쪽? 있어봐. 그래도 한번더 해보자. 이게 안 돼. 어떡해? 이제 무섭지 않아. 그냥 좀 약간 짜증나. 이제 약간 킹받아.
아, 나 이거를 빨리 못하겠어. 나 이거를 빨리 못하겠는데 어떡해? 아, 나 그래도 나름 머리 썼는데. 그리고 나좀 빨라진 것 같아, 이 경비원.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지? 아. 아니, 가까이 가서 해도 되나? 일화상에서도 걷는단 말이야? 어떡해? 나 이거 너무 느려서 못하고 있어. 어떡해? 그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야. 아니야, 1023이랑 1230이랑 다른 거지. 아, 난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싶어. 아니, 근데 나1023 누르고 나도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데, 1023을 못 타겠어. 이거 어떡해? 1023이 아닌가? 그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근데 이걸 원래 진짜 못해. 이걸 진짜 못 맞춰. 원래 이래. 지금 피지컬이 조금 나 부족해. 아. 아니, 근데 미안한데 천천히 도는 게 없어. 아니, 내가 지금 뛰는 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걷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경비 아저씨가 지금 겁나서 뛰는 거라니까? 이렇게 멈췄다 가는 거야? 천천히? 그럼 잡혀서 죽지, 이 사람아. 컴퓨터 방을? 아, 이거는 야간 경비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 아저씨가 빨라졌어. 이것보다 더 크게 돌수 있나? 더 크게 돌수 없어,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 아저씨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귀신 나오면 엄청 빨라져. 한 바퀴 더 돌까? 그거 다 만날 것 같은데. 아니야, 문 닫아봤는데 문을 그냥 뚫고 나오는 것 같아. 나 비상구가 어디였는지도 기억 안 나. 나 귀신이 돌다 말까봐 나도 계속 귀신을 지켜보다가 뛰긴 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였구나.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구나, 얘 지금. 내가 너무 빨리 돌아서. 아, 내가 여기 길을 모르니까, 와, 어디로 유인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사람들 말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뛰다가?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냐고? 잠깐만, 그냥 지금 이 방은 뭐지? 똑같은 방이네? 깜짝이야. 아, 거기가 그 위에가 지금 열려있는 거야? 잠깐만, 내가 한번더 봐야겠다.
여기로 가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지. 근데 저기로 갔는데 나 왜 죽은 거야? 방금 거기로 가는 건왜 죽은 거지? 아, 내가 거기서 얘가 나오는 길에 내가 잡힌 건가? 아, 귀신이 뒷문으로 나온 거야? 근데 뒷문 여기 잠겨 있어요. 봐봐. 여기가 정문. 그리고 여기가 뒷문. 근데 뒷문이 여기 보면 잠겨 있어. 근데 이거 하면서 열리나?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하나 봐. 아, 근데 나 내 딸내미 생일인데, 오늘. 여긴 뭐지? 여기도 열 수가 없어. 지금 얘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냥 해볼게요. 긴장되는 거? 중간쯤 가서 어때? 나 너네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어, 이거 잠깐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없애주시면 안 되나? 이거 어 됐다. 어, 얘 뭐야? 얘 봐. 너 지금 딱 걸렸어? 너뭐 하는 거야? 잠깐, 얘 너무 괘씸해. 쟤 지금 뭐야? 아니, 얘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어떡해? 얘 지금 화난 것 같아. 내가 얘를 화나게 만들었어. 아니, 오른쪽 방으로 가라매!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나 어떡하냐고.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둥글둥글 하라고? 어디 있어 귀신? 저기 있어.
뭐야, 열린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나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몰라. 어, 여기 있었어. 문 닫아, 문 닫아. 죽었어. 나 살았어? 내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어, 뭐야? 베이비! My love, my wife! 뭐야? 나 살았네? 아, 이거 깬 거 아니야, 아직? 어! 얘 뭐야? 아니. 오늘 좋다. 아, 나 또 저 여자랑 가서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했다. 이제 안 할래, 나. 내가 손이 조금만 빨랐다면 유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게, 나 끝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끝까지 해버렸네. 아, 힘들다. 나 이제 갈게요. 나 이제 진짜 그냥 갈래. 그러니까 엔딩을 봤네. 나 게임 엔딩 본 거 처음이야.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다? 바람을 피지 말자. 너무 무서웠어. 나 완전 겁쟁이였는데? 아,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마지막에 또 불도 끄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마지막에도 불 끄고 그 화장실에서 막 하고 그 피해 다니면서 그거 다 하고 그 비밀번호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럼 어떻게 끝난 거야? 그 여자가 왜 나타난 거야? 약간 이제 환청이 아니지? 이게 귀신이 자꾸 내 주변을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야근은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 거지? 이거?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그 사라진 경비원 아저씨가 여자랑 사귀다가 그 뭐 번호 주세요 했던 그 여자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건가? 번호 주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바람 폈나? 그 번호 따는 여자가 진짜 무서웠어. 그러니까 나한테 막 번호 주세요. 뭐 소악마? 이라는 그 여자의
걔랑 사귀던 경비원, 아, 그 빨간 옷 여자랑 사귀던 경비원을 그 번호 주세요 하는 그 서악마가 뺏었나 봐. 그래가지고 화나서 어떻게 된 거지? 번따녀가 아내였어? 그러니까 청소 아주머니는 그럼 진짜 청소하고 계셨던 아주머니였던 거야? 그것도 너무 슬프다. 그거 언제 다 닦으셔? 그 다른 층에는 막다막 의자도 엄청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아, 번호 딴 여자가 아내. 번따녀가 내 아내라고? 아유, 아내가 죽었잖아, 그 여자. 그 번따녀 죽었잖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게임.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근데 아내가 내 번호를 왜 따? 아내가 내 번호를 왜 따요? 내 번호가 없어? 내 와이프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포의 시작인 건가? 과거인 건가? 아, 번따녀가 죽은 게 아니라 같이 뒷담하던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구나. 아내가 되기 전에, 아, 뭐야, 그 여자가 내 와이프였어? 되게 별로였는데.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했는데 내 와이프였어? 죽은 여자 내전 여친이구나. 내 애기였네. 내 애기였어. 아, 그래서 자꾸 내 주위를 맴돌고. 아,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한 거구나. 그래서 애를 낳고 경비를 하다가 걔가 와서 지금 복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빨간 옷 여자가 내 애인이었구나. 미안해라. 나는 그런. 헐. 아, 내 애였어. 난내 전에 일하던 사람 얘긴 줄 알았어. 그 인형은 무슨 일인 걸까? 그 인형은 뭘까? 아, 루프물이야.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 얘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너무 억울했잖아. 얘왜 나한테 이래? 계속 이랬잖아. 아무튼 내가 나빴네. 전 경비원이 나였던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내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나 캐비넷에 있는 그 시체가 그전 경비원 시체인 줄 알았어. 어떻게 이거를 플레이하는 거야? 내가 나빴네, 내가 나빴어. 아, 엔딩하고 이제 거기에 쿠키에 나온다고? 엔딩 했는데 쿠키 안 나왔는데? 아, 엔딩이 두 개라 그랬는데 하나 끝나면 이제 나왔던 건가?
복잡하다, 복잡해. 나빴네, 그래도 내가. 그니까, 나 이거 끝까지 했어, 그래도. 아, 이제 집 가서 자야겠다. 피곤하네. 난집 가서 이제 잘래. 아, 비상구로 나가면 추락사를 한대요. 아, 그래서 쿠키가 나오는구나. 아니, 뭐야. 그런데 왜 자꾸 다들 비상계단으로 가라고 한 거야? 나 죽으라고? 비상구는 추락사인데 다들 비상구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졸려. 이제 집 가서 자려고. 지금 부산은 아니고요. 웨이크헌인데요. 술 들으면서 야근 좀. 야근? 야근 중이요? 야근은 조심해야 되는데. 12시 전에 끝내세요. 아, 그게 배드엔딩이구나. 아, 그래서 다들 배드엔딩 보려고 그랬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겠다. 내가 다 해줘가지고. 끝까지 다 했는데, 우리 얼마나 했지? 우리 한 6시에 시작하지 않았나? 아, 6시 반, 7시 반, 9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엄청 오래 했는데? 범단녀를 조심해. 그러면 내 와이프가 갑자기 미안한데, 그럼 나랑 사귀는 여자 있었는데 지금 결혼한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 일로 넘어간 거야? 그 빨간 친구 두고 그 이상한 범단녀한테 넘어간 거야? 내가? 진짜 이상하네. 와, 진짜 오래 했어. 대박. 3시간이나 했어. 이게 해피엔딩이었구나. 근데 해피엔딩이 없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야. 근데 다행이다. 게임이 그래도 좀 쉬운 편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깬 정도면. 이거는 그래도 쉬운 편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나온 게임 딴건안 하고 이것부터 하니까 조금 어려웠다. 해피엔딩이 없어,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게임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오래 한 듯? 그래, 그런가 봐. 그래도 회사분들도 3D 멀미는 없냐고 여쭤보셨었는데,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무섭네. 보는 사람들이 멀미 났을 수도 있겠다.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뭐 할까? 막판 술래잡기. 너무 어이없었어. 뭐야? 진짜 너무 어이없었어.
진짜 나 잡아봐라 이런 느낌. 내가 그리고 나중에는 귀신이 무섭지도 않았어. 생각보다 느려서 또 좋았어. 빨랐으면 진짜 어려웠을 텐데. 다음에 무슨 게임 해볼까? 림피트. 나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도 그림자 복도? 그거 되게 어렵지 않나?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던데. 폴가이즈? 폴가이즈? 맞아, 느려서 진짜 다행이었어. 폴가이즈, 해리포터, 버니맨, 테런, 메이플, 림피트, 림피트. 이거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닌가? 뭐, 아무튼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때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또 재밌게 놀아봅시다. 재밌는 게임 있으면 다음에 또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버블로 추천해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찾아보고, 재밌겠는데? 싶으면 또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깨게 된 거지. 만약에 어렵거나 이러면 끝까지 안할 거예요. 아무튼 다들 푹 쉬세요. 저도 쉬어야겠다. 이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네.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또 그것도 아닌데, 내가 경비원, 진짜 경비원도 아닌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 안녕.